안녕하세요. 미스터 슈샤인 앤드류 장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인사드리게 되었고요. 매번 방송을 진행하다 보니까 처음에 이제 이렇게 인사하는 멘트 하는 게 이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단순히 안녕하세요 하는 것조차도 말입니다. 아무튼 요즘 뭐 여러 가지 이슈들 때문에 뭐 뉴스라든지 뭐 이런 걸 보더라도 코로나로 굉장히 힘든 시기인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회적인 활동 자체가 제한이 생기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또 온라인에 더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있지 않은가 싶어가지고 저한테도 조금 더 여러분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오랫동안 제가 직접 오래 전부터 이런 방송, 이런 동영상을 통해 가지고 소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더욱더 그래야 되지 않을까 싶은 시기인 거고요. 오늘은 특별한 신발을 준비했습니다. 그 잔테 신발이 패션 쪽, 그러니까 누가 보아도 멋있다라는 평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튜닝을 해서 멋있는 스타일리시한 신발을 소개해 드려 왔었는데요. 간혹 기능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물론 잔테는 특히 저희가 소개하고 있는 액세서리인 이 페이스업은 그냥 좋아 보이고 이뻐 보이고 돋보이기 위한 액세서리이기 때문에 어떤 기능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일반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면 일단 발등을 좀 보호해주는, 제가 뭔가 이렇게 뚝 떨어졌는데 얘가 페이스업이 커버를 좀 해주더라고요. 발등 위에 떨어진 걸. 그 다음에 비가 눈이 왔을 때 어떻게 보면 빗방울이 떨어졌을 때 신발 안쪽으로 끈 사이로 그 빗물이나 눈이 쌓여서 들어가는데 페이스업이 그런 걸 1차적으로는 커버를 해주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 기능이. 그래서 기능성을 얘기하면 그런 부분들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잔테의 페이스업은 누군가 내 신발을 좀 돋보이게 하고 싶고 또는 나만의 아이덴티티를 표현하고 싶은 그런 그 액세서리다 라는 게 주관점이고요. 오늘은 늘 생각해왔던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기능성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 저희는 패션 슈즈입니다. 패션을 조금 더 돋보이게 하기 위한 스타일리시한 신발입니다를 얘기해왔지만 지난번에도 한 번씩은 가끔은 그 기능성 신발들하고 콜라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콜라보를 통해서 기능화의 기능을 이 저희 잔테에 패션을 돋보이게 함으로써 콜라보에서 소개해드렸던 적이 있는데 기능화들이 대부분이 좀 투박한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투박한 모습들을 잔테로 조금 대체한다든지 좀 더 예쁘게 한다든지 뭐 그런 형태로 콜라보를 좀 했었죠. 그래서 기능성화의 그 브랜드만의 어떤 기능을 고객분들에게 주면서 기능화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아웃룩이 좀 투박해 보이니까 그 부분을 잔테로 커버해주는, 그래서 그런 콜라보 형태로 진행을 했었다면 저희가 테넬비스라는 브랜드 혹시 아세요? 기능화 연예인분들이나 셀럽분들도 많이 신으시고, 그리고 기능화 중에 무엇보다도 기능화가 어떤 걸 가장 강조하고 있냐면
그 걸음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고 있고, 또는 그 족저근막염이라든지 통증이 있는 분들한테 신으셨을 때 그걸 완화시켜준다든지 또는 완치시켜준다든지 그런 기능성을 가지고 있는 신발들이 있고요. 뭐 그런 신발들인데 테네비스는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시더라고요. 많이 소개가 되어서 왔었고요. 이 테네비스 신발도 기능화로서는 마케팅적으로 45도 신발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좀 이따가 신발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안 보셨던 분들은 물론 보셨던 분들은 아실 거고요. 뒷굽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예를 들자면 일반 신발들은 그 아웃솔이라고 그러는데 이 아웃솔 자체가 굉장히 평평한 거에 비해서 그 테네비스는 뒤축을 독특하게 해서 교체할 수도 있도록 했고요. 45도 신발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과학적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예전에 마사이 신발이라는 신발이 귀부터 귀 걸은 거를 이렇게 귀부터 밟으면서 이렇게 굴러가는 느낌으로 발걸음을 걸었다면 이 신발도 테네비스도 마찬가지로 뒷끝부터 걸은 거를 이렇게 접촉이 되는 데 지면에 그때 약 3도 정도가 눌려 들어갑니다. 그래서 좀 푹신하게 눌려 들어가면서 발이 편하게 걸을 수 있도록 생기고 있고요. 이 신발이 이 발걸음을 편하게 해주는 것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발걸음을 편하게 해주고, 뭐, 오래 서 있어도 편하게 해주고, 뭐, 이런 거를 밸런스를 잡아서 좀 그렇게 해준다면, 통증이 있으신 분들이 계세요. 원래 그런 뭐 발에 그런 통증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도 계시지만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도 오랫동안 걸으시고 뭐 하시다 보니까 특히 여성분들은 그 구두도 많이 신고 신발들이 다양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발이 변형이 생기면서 통증이 생기는 경우들도 있고 그런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도 웬만한 신발을 잘 못 신으세요. 왜냐면 오래 걸으시면 발이 아프셔서. 그래서 제가 이 신발을 소개해 드리고 이 신발을 신고 다니시는데 제가 오늘은 특별히 이 신발에다가 하나 더 추가했습니다. 뭘 추가했냐면요, 잔테는 패션 액세서리로서 신발을 튜닝을 하고 스타일리시하게 만들어주는 액세서리인데 또 다른 기능이 하나 더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나이 드신 분들 또는 어린아이들한테 저희 그 페이스업 지금 하나를 보여드리면 이 페이스업에 각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각인을, 즉 메시지를 넣을 수가 있어요. 메시지를 넣을 수 있다는 말은 즉 내 이름을 넣는다든지 내 번호를 넣는다든지 뭔가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신발에 장착해주는 그런 게 좀 있었습니다. 자, 그 말은 즉 뭐냐면 여기에 내 신발을 신는데 신발에다가 내 이름 또는 내 전화번호라든지 뭔가 알려주고 싶어 하는 메시지를 넣을 수 있다는 거고, 그 말은 즉 각인은 아니지만 유사하게 저희가 그 치매, 요즘에 치매 어르신들에 대한 그 치매 문제가 많이 이렇게 이슈화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희가 사실 잔태가 물론 패션 쪽 스타일리시하고 뭐 이런 쪽도 부각을 시켜야 되지만 만약에 유용하게 쓸 수 있다면, 그렇다면 치매 노인분들의 실종 사고에도 우리가 뭔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접근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포천경찰서하고 함께 그 저희 잔태 페이스업에다가 여기 마침 하나 있네요. 이게 이제
치매 노인분들이 앉아 계신 거예요. 경찰서하고 여기 이제 연천군이에요. 연천군. 요렇게 저희가 그 이미지를 넣어가지고 그 치매 노인들한테 저희 제품을 공급해 드린 적이 있어요. 여기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왜 그런가 라고 생각을 하시면 지금 이슈화 되고 있는 치매에 대한 부분인데요. 정부에서 다각도로 많은 노력들을 했었습니다. 어떤 노력들을 했냐면 목에다가 GPS 장치를 장착을 달아드린다든지 손목에다가 해드린다든지 했는데 혹시 기억하세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일들이 있으실 거예요. 집에 가가지고 시계니 목걸이니 다 풀어놓고 급하게 어디 나가다 보면 사실은 그런 부분들을 착용하기가 쉽지가 않았다는 거. 치매에 있는 분들, 어르신들 또는 부모님들이 마찬가지예요. 집에 계시다가 다 풀어놓고 있다가 갑자기 나가시는 경우들. 그런데 다른 건 다 안 가지고 가더라도 신발은 신고 가시는. 그래서 신발에다가 경찰서 전화번호를 넣어가지고 저희 페이스업에다가 넣어가지고 신발에다 달아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뭐 그런 거는 이제 별도로 저희도 사회공헌 차원에서도 좋은 일일 것이라고 판단돼서 패션이지만 그렇게 함께 콜라보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은 이제 그 치매라는 걸 떠나서 어린아이들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신발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거고 또 내가 당황스러워서 뭔가 뭐 잊어버렸을 경우에 신발에 최소한 보호자의 전화번호, 이름, 보호자는 이제 신고 있는 사람이죠. 최소한 보호자의 전화번호라도 넣을 수 있다면 그러면 또 새로운 차원에서 잔태가 패션 쪽뿐만 아니라 스타일리시한 것뿐만 아니라 또 뭔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차원에서 접근을 해가지고 오늘은 이렇게 크롬에다가 크롬 두 개를 달 거예요. 평소에는 저희가 네 개 다섯 개를 달았는데 오늘은 이렇게 하나씩만 달아드릴 겁니다. 헤비하지 않게 이제 하나씩만 달아드리면서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에 지금 저희 어머님 이름하고 제 전화번호가 새겨져 있습니다. 요거를 새기는 모습을 영상으로 잠시 보시겠습니다. 저희 어머님 이름하고 그리고 제가 제 전화번호를 새기는 각인하는 영상을 보셨나요? 자, 이렇게 새긴 걸 오늘 패드베이스 건강 신발에다가 건강 신발 신발이죠. 여기에다가 달아드릴 겁니다. 그래서 어머님한테 드리고 어머니가 신고 다니실 수 있도록 어머니가 이제 연세가 좀 있으시죠. 아무래도 그러고 그러시긴 하지만 뭐 건강하세요. 다행히 건강하세요. 근데 저희가 이제 뭐 어쨌든 이런 신발에다가 이런 페이스업을 저희가 또 제가 소개하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뭐라도 하나 달아드려야 되겠고 기왕 달아드릴 거 뭔가 의미 있는 거를 해드려야 되겠다. 물론 좋은 메시지 새겨드릴 수 있어요. I love you 라든지. 하지만 그거보다는 혹시 모르니까 제 어머니의 이름하고 또 제 전화번호를 신발에다가 달아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헤네비스 신발을 오늘 소개해드릴 건데요. 지금 이 모델은 제가 지금 장사하러 나온 거예요. 사실은 이걸 달아드리고 신발을 이거 달아드리는 정도는 사실 튜닝한다고 한다고 말씀은 못 드리고요. 오늘은 이 테네비스하고 잔태하고 콜라보 해가지고 멋있는 신발들을 저희가 소개를 해 왔는데 그런데 오늘은 특별하게 테네비스에서 가지고 있는 재고량을 전량을 소진해야 되는 창고 대방출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바로 그 차원에서 신발 테네비스 신발을 창고 대방출하게 됐습니다. 연말이잖아요.
그래서 이 신발이 원래 지금 시중 가격이 23만 원 이상에 호가하는 신발임에도 불구하고 단 일주일 또는 열흘이 될지 몰라요. 지금 굉장히 인기가 있어서 많이 팔려 나가고 있는 신발인데 이 신발을 오늘 50%보다도 더 싸게 대략 60% 정도 될 것 같아요. 이런 가격에 할인을 해서 제공을 해드릴 겁니다. 여러분들, 테네비스는 바른 걸음과 바른 자세를 유지하도록 도와드리는 건강기능성 신발이고요. 이 건강기능성 신발을 신으시면 걸음걸이도 좋아지고 또 내가 오래 서 있는 일을 할 때 굉장히 편합니다. 그런 기능성 신발을 오늘 제가 이렇게 각인까지 원하시는 각인 메시지까지 해드려서 얼마에 드릴 수 있냐면요, 스페셜입니다. 테네비스에서 직접 테네비스에서도 진행하고 있지만 저희 잔테도 특별히 이렇게 진행하는 가격이 10만원. 어떤 신발이냐고요?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쇼핑백에 당겨서 나오고요. 자, 테네비스가 새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건강한 발을 만들어 드릴 거라는 상징의 엠블렘으로 테네비스 로고가 새겨져 있는 이런 박스에 박스를 열면 이렇게 바른 자세 바른 걷기라는 이런 안내 내용, 테네비스 로고와 함께 걷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는 안내 용지가 있고요. 그 뒤에는 건강생활 스트레치죠. 스트레칭 하는 그런 소개 홍보 문구도 있고요. 자, 여기에 테네비스 신발 관리 및 전달 사항, 그래서 이렇게 설명드리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요거는 직접 받으셔서 읽어보시면 되고요. 오늘은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가피 재료는 천연 소가죽이고요. 그리고 창은 특수 배합 고무고 특수 접착제를 접착해 한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신발 테네비스 뭐 어떻게 보시면은 굉장히 심플하고 투박한 신발이라고 보여지실 겁니다. 아마도 보통의 기능성화가 다 그렇다고 보여지거든요. 자, 요 뒷굽 보세요. 뒷굽. 뒷굽이 걸으실 때 뒷축을 눌러주면 약 3도 정도 꺾여 들어서 들어갑니다. 굉장히 푹신하고요. 신발이 좀 무거운 편이기는 해요. 그런데 저는 신발을 많이 만져보고 신어보고 하지 않았겠어요. 요즘 추세는 굉장히 경량의 신발을 요구하는 트렌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이나 젊은 사람들, 젊은 친구들 뭐 누구나 다 신발을 신으시면 요즘 트렌드가 경량 신발이기 때문에 정말 그 무게 혹시 아세요? 무게? 신발의 무게? 보통 신발의 무게가 900g에서 한 1200g 정도, 1100g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900m로 내려가는 경량 신발들을 많이 선호하는 상황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정도 무게 이상, 1kg가 넘는 무게의 신발이라도 만약에 여러분들이 신발을 신고 다니면 무게감을 좀 느낄 수 있지만 편하다면 그렇다면 사실 무게감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5kg, 10kg가 되지 않는 신발은 발에 신고 걸으시다 보면 발이 편안하면 그 정도 무게는 절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 경량의 신발들 가벼워서 좋다라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발걸음과 내 발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아셔야 돼요. 가벼우니까 편하다고 생각하시기는 하겠지만 오래 걸으시면 발을 손상시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 무거운 신발이라고 다 나쁜 거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무겁지만 걸으실 때 편한 자세를 만들어주고 잡아주고 걸음의 밸런스를 유지시켜준다면 이 정도 무게는 사실 중요한 포인트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이 테네비스를 신어보세요. 신어보시고 이번에 좋은 기회입니다. 사실은 23만원 이상의 신발을 10만원에 구매하셔서 신으실 수 있으세요. 심지어 제가 저희 잔테를 통해서 구매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각인된 신발에다가 페이스업을 같이 선물로 보내드릴 겁니다. 이번에 좋은 기회입니다. 여러분들이 테네비스 신발을 테스트 하실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입니다. 이 가격은 어떻게 난 거냐면요, 창고에 쌓여 있었어요. 사실은 판매를 못해서 쌓여 있는 게 아니라 테네비스와 생산자 간에 일종의 약간의 문제들이 좀 있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잠겨져 있던 신발을 이번에 다 방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얘기하면 재고분 방출인 거죠. 새 신발인데 재고분 방출이기 때문에 23만원 이상 호가하는 신발을 10만원에 신으실 수 있으시고 저 미스터 슈샤인한테 잔테를 통해서 구매하시면 여기에 페이스업을 하나 달아서 보내드리고 여기에 메시지까지 넣어드리는 각인 서비스를 드릴 겁니다. 재고 많지 않습니다. 사이즈별로 약 300쪽 정도 남아 있고요. 여성 사이즈 230부터 35, 40 정도, 45 정도까지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특히 여성분들 사이즈는 많이 남아 있지만 남성분들 사이즈는 많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벌써 테네비스에서 소개를 하고 많은 분들이 구매를 하셨죠. 자, 빨리 연락 주셔서 테네비스 신발을 10만원에 구매하셔서 신어보세요. 배송비 무료고요. 잔테 페이스업 각인 서비스까지 해서 보내드립니다. 자, 그럼 제가 신발에다가 요 메시지가 있는 페이스업을 장착해서 선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한테요? 저희 어머니한테. 발이 아프신 저희 어머니한테 선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어머니한테 어머니들 그동안 너무 많이 걸으셨어요. 왜 많이 걸으셨어요? 저희 가족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기도 하고 바쁘게 움직이시다 보니까 많이 걸으셨죠. 그리고 여성분들이다 보니까 구두 신으시고 하시다 보니까 발에 변형도 오시고 하셔서 발이 아프신 경우들이 많고 그 발이 아프신 부분들을 좀 잡아줄 수 있도록 테네비스를 권해드리고요. 이번 기회에 10만원에 테스트한다 치고 구매하셔서 부모님께, 어머님께 선물해보세요.
자, 영상 보셨나요? 다 아주 심플하죠. 그냥 착용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심플합니다. 오늘은 사실은 이 페이스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한 게 아니라 이 페이스업에 각인된 서비스는 보너스 페네비트 신발을 소개해 드리려고 오늘 이렇게 영상으로 영상 앞에 섰습니다. 테네비스 신발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걸음을 걸으실 때 바른 걸음, 바른 자세를 원하시고 걸음에 불편함이 지금 뭐 젊으신 분들, 그러니까 젊은 층이죠. 20, 30대 젊은 층도 지금 발이 신고 다니는 신발이 편하셔가지고 뭐 발이 아프지 않나요? 그렇지만은 사실은 이게 이제 오래된 뭐 20년, 30년 후에 이제 부모님 세대가 됐을 때에 느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를 대비해서 사실은 지금 그 뭐 패셔너블한 신발 신는 거 좋죠. 좋습니다. 그러나 건강 신발을 신어주시는 것 또한 필요하다는 옵션으로 가지고 계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능성 신발을 신으시는 것도 맞으시고 물론 패션화 예쁜 신발을 신는 것도 맞으십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기능화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으셨다면 그러면 한 번쯤은 테네비스 이번 기회에 20만원, 23만원 이상 하는 정가 가격 가는 신발을 10만원에 테스트해서 신어보실 수 있으시니까 한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나이에 불문하고 한번 신어보시고 또 부모님 특히 여성 사이즈가 지금 많이 남아있으므로 어머니한테 선물하시기에는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 저희 잔패를 통해서 구매해 주시면 페이스업 각인 서비스 드리고요. 택배 무료로 발송해 드릴 거고요. 10만원에 드릴 거고요. 새 신발입니다. 절대 신었던 신발 아니고요. 그리고 혹시 손상이 있다든지 나중에 신으시면서 뒷굽이 닳았어요. 교체 가능하시고요. 물론 비용은 발생합니다. 테네비스 본사로 연락하시면 에이스 센터가 있고요. 궁금하신 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한테 또는 테네비스의 정품이기 때문에 테네비스 정품 신발이기 때문에 연락 주시면 됩니다. 테네비스와 잔테의 콜라보레이션으로 저 미스터 슈샤인이 테네비스 신발을 이번에 소개해 드리고요. 여러분들이 잔테의 페이스업과 함께 예쁜 신발 신으시면서 또 바른 걸음을 또 바른 자세를 가지실 수 있는 테네비스 신발과 이번 기회에 한번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봬요.